싸움. 예측이 되지 않는 날씨와 경기 속에서 선문대와 강서대가 맞붙습니다. 고원관광 휴양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제19회 1, 2학년 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선문대학교 최재용 감독의 선택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재민 골키퍼 박경섭, 이철희, 김우진, 김민서, 송호, 임준희, 전민수, 김지원, 서지범, 정성엽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교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강서대학교 황정만 감독의 선택입니다. 유재현 골키퍼 김도현, 이주원, 박수혁, 노승찬, 정재민, 조승환, 천진서, 최민서, 김범규, 이승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문대 선수들의 한마디를 들어봤는데요.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증명을 한 선문대학교와 강서대학교의 선수들 이제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선문대, 오른편에 강서대가 위치하고 있는 전반입니다. 양 팀의 사령에 오르면서 세 번째 역사를 쓰게 됐고요. 강서대학교의 이철이가 정말 길게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떨어지는 공 때려봤습니다. 김우진의 마무리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는 팀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보겠습니다. 높게 띄워봤습니다. 박스 안. 다시 한번 큰 바운드. 떨어졌어요. 키퍼. 오,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유재현. 유재현 키퍼가 팔쪽에 충돌이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잠궈낸 이후에 이승우 선수를 후반전 투입하는 선택도 많이 하고 나는데요. 헤더! 골문 비어있는데요. 그대로 옆으로 갔습니다. 자, 정성엽 선수와 유재현 키퍼가 동시에 다시 한번 한 명의 선수가 근처로 왔고요. 이번에 붙여줬습니다. 몸을 날려봤지만 다시 한번 라인 아웃. 이번에도 정성엽이었습니다. 하고 있는 코너킥. 강서대학교의 첫 코너킥. 올라갑니다. 수비수의 헤더. 경합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붙일 수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헤러. 오! 선제골! 강선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승찬의 머리에서 강서대학교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선문대를 상대로 서울 강서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많지 않았던 기회. 전반 20분에 첫 코너킥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귀중한 득점을 결국 노승찬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불의의 일격을 날렸던 강서대. 자, 조승환의 택백 크로스에 이어서 노승찬의 기가 막힌 헤더였습니다. 아, 지금 벤치 쪽을 가리키면서 멋진 포효를 보여줬던 노승찬. 예, 한 번의 기회가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스코어 1대0 강서대학교가 앞섭니다. 너희가 누구? 최강 강서대학교 축구부. 아, 학부모분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크로스 각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올려줍니다. 헤더 떨궈졌고요. 수비에게 걸렸던 공. 압박을 통해서 따냈습니다. 원투패스 이후에 뒤쪽 연결 왼발 슛 다 맞춰봤습니다. 송호 선수의 마무리까지. 캡틴 이주원 선수의 수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붙입니다. 반대편 헤더! 빈 골문에 놓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기회 김민서. 이번에도 유재현 골키퍼가 나와있는 상황이었는데 잡지 못했거든요. 김민서의 헤딩이 살짝 위쪽으로 떴습니다. 왼발로 깊게 붙입니다. 자, 머리에 약간 스쳤고요. 좌측면에서 때립니다! 유재현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선문대학교의 높습니다. 머리에 맞고 여러 차례 굴절 살아있습니다. 유재현이 잡아내면서 추가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향해서 선문대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민수. 자, 일단 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선문대학교와 강서대학교의 8강에서의 맞대결. 강서대학교가 디펜딩 챔피언 선문대학교를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전까지는 그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자, 노승찬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와주면서 강서대학교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요. 선문대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을지, 혹은 선문대학교가 역전을 만들어낼지.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강서대학교, 오른편에 선문대학교가 위치합니다. 시작부터 오른쪽에 경합을 붙여봤고요. 아, 강서대학교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해줬던 최재용 감독이죠. 특히나 선문대학교 최재용 감독이 참 열정적인 지도를 선수들에게 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역시 또 준비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후반전 역전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강서대학교에서도 정말 비장함이 돌고 있고요. 황정만 감독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바쁘게 지시를 선수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후방으로 이철이 찍어 찹니다. 수비 머리에 맞고 세컨볼 김우진 오른쪽 내줍니다. 왼발 먼 거리 때립니다. 김민서 선수의 슈팅 시도 켜보자. 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김우진이 잘 돌아섰고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박선우 달립니다. 박선우 반대편 동료 있습니다. 박선우 직접 밀고 갑니다. 박선우 슈팅! 골대를 맞습니다. 크로스바 강타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는 공을 노승찬이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아, 선문대학교에게 결정적인 기회 박선우 선수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감독입니다. 이철이 다시 한번 붙여줬습니다. 세컨볼 왼발 슛. 자, 스로인에 이어서 이철이가 슈팅까지 짧게 줍니다. 역시 이 위치에서 강서대학교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지 않고 있고요. 자, 머리로 떨궈줍니다. 침투하는 움직임 헤러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갖다 맞췄지만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천진서의 수비 가운데에서 받아냅니다. 노규민 흔들면서 띄워줍니다. 절묘한 패스 왼발. 오! 자, 지금 페널티킥이 아니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송우를 받습니다. 사이패스 시도 굴절됐고요. 오히려 연결됐습니다. 1대1 유재현이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자, 박선호 선수도 곧바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자, 이 패스를 넘어지면서 막은 게 오히려 절묘하게 연결이 됐는데 다시 한번 유재현 골키퍼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쪽에 큰 통증을 모든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온 선문대학교 헤더로 떨궈졌고요. 박스 안쪽 버텼습니다. 왼발 슛! 키퍼 정면이었고 유재현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머리에 맞았어요. 잡아놓고 각도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먼 거리 슛. 다시 한번 혼전. 왼쪽 측면 태클. 자, 페널티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송호 어렵게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혼전 상황이 있었고요. 이 태클 보겠습니다. 아, 느린 그림으로 보니 걸리지 않았군요. 대학교가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 감아져 갔던 크로스 반대편으로 떨궈졌고요. 수비 따라갑니다. 살아있어요. 아, 떨어지는 공에 오른발 슛 막힙니다. 이번에도 유재현 경기에서의 시간은 82분 돌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들어올라 찬 공. 자, 여기서 빗맞고 말았습니다.
8-2에서 9-1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떨어지는 공 외발! 골! 극적인 동점 골! 이 어렵던 상황에서 선문대학교가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김지원 선수의 슈팅이었을까요? 유재현 골키퍼가 끝까지 손을 뻗어봤지만 키퍼의 손에 아쉬움을 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끝까지 두드렸습니다. 송호의 왼발킥, 이번에도 떨어지는 공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이승환의 극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승환의 동점골, 서문대학교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승부차기로 가더라도 서문대학교는 또 편하게 임할 수가 있게 보냅니다. 다시 한번 수비의 방에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혼전 상황,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긁어냈고요. 아, 경기장이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태백권 3구장에서의 오늘 두 번째 경기, 앞선 대구대학교의 진출 때와 마찬가지로 승부차기로 가게 됐습니다. 서문대학교 16강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승부차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강서대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승후보를 상대로 8강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박경섭 키퍼를 맞고 들어갑니다. 정확했던 유재현의 예측이었지만 박경섭의 킥이 워낙 날카로웠습니다. 이승우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가볍게 상대 키퍼를 속여냈던 이승우 선수. 안재민과 박수혁 멈춘! 잡혔습니다. 안재민이 막아냅니다. 90분 이후에 더 빛나는 남자 안재민입니다. 아, 안재민 골키퍼의 교란 작전이 통했군요. 잠깐 멈칫을 했던 박수혁. 김민서 이제 갑니다. 왼발 역시 성공시킵니다.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김민서의 성공. 이번에도 완벽하게 키퍼를 속였습니다. 서지범 선수와 또 비슷한 킥을 보여줬던 김민서였습니다. 노승찬이 갑니다. 때립니다. 왼쪽 코스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강서대학교에게도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킥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읽더라도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죠. 노승찬이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빠르게 찹니다. 다시 한번 같은 코스. 서문대학교 4-2 스코어를 만듭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뛰어가면서 침착하게 밀어넣던 이철이. 아, 유재현 키퍼가 계속해서 왼쪽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정재민의 킥. 정재민! 안재민이 막습니다. 16강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영웅 안재민이 떠오릅니다. 승부차기의 절대강자 서문대학교가 강서대학교의 엄청났던 추격을 뿌리치고 이렇게 승부차기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약간 가운데 코스 쪽으로 흘렀던 공이었는데 안재민 키퍼가 정확하게 막아내면서 16강에 이어서 다시 한번 8강전의 히어로로 떠올랐습니다. 강서대학교의 엄청났던 도전,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눈부시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결국 선문대학교가 4강에 진출하면서 대구대학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문대학교의 4강 진출 소식과 함께 오늘 준비된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4강전 중계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스터 류채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